아저씨! 아니 무덤을 팠잖아! 아니! 당신! 당신 정체가 뭐야! 왜 무덤을 파고 있냐고! 왜? 당신! 설마? 설마! 하나 둘 셋! 야! 아이고 여러분들, 이번에 제가 하게 된 알바인데요, 오늘은 공동묘지 알바를 하기로 했어요. 뭐 경비원 알바라나? 아유 되게 으스스하잖아. 아 왜 이놈의 알바는 저녁에 오라는 거야? 아유 어휴 무서워. 으스스해. 아 여기다. 아 똑똑똑똑. 아 들어오라고. 아 네 안녕하세요. 아 그래 오늘 오기로 온 그 신입인가? 아 네 맞습니다. 오늘 알바하게 된 잉여맨이라고 합니다. 어이 그래. 아 오늘 여기 이 주변을 이제 경비를 하는 이제 경비 알바를 할 건데 말이야. 아 네. 아 여기는 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점이 많아. 그렇군요. 그래서 내가 인수인계를 해줄 테니까 따라와 보라고. 아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저 혼자 여기서 근무하는 건가요? 아이 그럼. 어휴 너무 그... 무서운데 같이 하면 안 돼요. 어휴. 아이 나도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야. 그쵸. 아 네. 그래. 따라와봐. 일단은 여기 주변은 다 공동묘지란 말이지. 아 그쵸. 공동묘지를 지키는 게 저희 일이잖아요. 그래 그러니까. 아이 그런데. 유령들의 원한을 안 사게 아주 조심히 다녀야 돼. 아 그러니까 유령들의 원한을 사지 않게끔 여기를 지키는 게 저희 위무인가요? 그래 그러다가 네가 원한을 당하면은 아주 큰 코 다치겠지. 아 그쵸. 아 도대체 그래. 근데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렇게 저희가 특별 관리하는 거죠? 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. 일단 따라와봐. 내가 요주 인물들만 소개를 시켜줄게. 자 여기 로쿠로쿠비 라는 귀신이 있는데야. 오. 아, 이 녀석의 사연은 말이야. 네, 왜 죽었죠? 그 남편이 바람을 펴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죽은 사람이 여기에 묻혀있지. 아유, 원한이 많네요. 바람을 피다니. 그치. 엄청나게 원한이 많이 쌓여있을 거야. 조심해야 해. 아이고. 자, 그 다음. 이쪽으로 와보라고. 아, 여기에는 각귀라는 귀신이 있는데 말이야. 이 사람은 엄청난 천재였어. 오 천재. 아 근데 왜 죽었죠? 아니 자기의 몸을 이제 로봇으로 바꾸고 싶어가지고 바꾸다가 아이고. 결국 죽어버린 거야. 자기 몸을 기계로? 그래. 아이고 아주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. 잔인해. 자 다음 녀석도 소개해주지. 아니 파란 마스크? 그래 빨간 마스크는 많이 알아도 파란 마스크는 잘 모를텐데 말이지. 이 파란 마스크는 빨간 마스크의 남자친구야. 남자친구? 그런데 말이지 빨간 마스크가 다른 사람이랑 바람이 났지 뭐야. 그걸 알고서 이 파란 마스크가 고혈압으로 쓰러져 버렸어. 죽어버렸지. 아이고 무덤에 그래 갇힌 거구나. 아주 불쌍한 녀석이야. 아유. 자 다음. 그래 여기 발디. 아, 이 사람은 웃기게 죽었어. 왜요? 이 사람은 수학 선생인데 말이야 자기가 풀 수 없는 문제는 절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어때? 어느 날 수학 문제를 딱 봤더니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야. 오. 그래서 그 문제를 풀다가 어이구. 결국 못 풀어서 고혈압으로 죽어버렸어. 아이고. 그렇구나. 괴짜 죽였자. 자 다음. 여기는 11번 무덤이야. 뭐죠? 이 11번 무덤은 말이야 아직 자리가 비어있는 유일한 무덤이지 여기에서. 아 그래요? 여기에 뭐 내가 묻힐 수도 있고 당신이 묻힐 수도 있단 말이야. 아이 근데 그 경비원님. 근데요 제가 이거 소문으로 들은 건데 여기 12시 반 되면 막 귀신이 무덤을 파고 나올 수도 있다는데
그 소문이 사실이에요? 아니겠죠? 에잉, 내가 여기서 몇 년 일해봤는데 말이야,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. 그래요? 근데 이상한 소리는 많이 들리더라고. 이상한 소리요? 응. 아유, 진짜 아니겠죠? 그래도 여기 시급이 세니까, 시급이 5만 원이거든요 한 시간에. 그래서 온 건데. 아, 어디 가? 아직 하나가 남았어. 네? 어이? 여기 석상, 이 석상. 석상이잖아. 이것도 무덤이야. 아, 이게 무덤이라고요? 어이? 그럼 이 아래에 관이 있는 거예요? 아,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여기 지나가다가 이 석상이 무너져가지고 땅에 묻혀서 죽었대. 어휴, 그래요? 어, 네, 저런... 근데 땅에 묻힐 때 다리가 잘려서 죽었다나 뭐라나. 어휴, 정말 무섭네요. 어휴. 하여튼 여기를 전부 이제 소개해준 것 같고, 자 이제 들어가야 되나? 아휴, 아휴, 저기 우리 같이 근무하는 거죠? 저 혼자 아닌가 하는 거 아니죠? 너무 무서워서 그래요. 무슨 소리야? 난 오후 근무만 하는 사람이야. 저녁은 이제 네가 근무, 네가 이제 관리를 해야지. 아휴, 네, 그럼 조심히 가세요. 그러면 이게 그럼 한 시간마다 순찰 한 번씩 돌면 되는 거죠? 그래, 한 시간마다 순찰만 돌면 돼. 아주 꿀이야, 꿀. 아, 네. 아휴. 아, 난 가보겠네. 아, 네, 조심히 가세요. 그래. 고생하라고. 아이, 겨우 한 시간마다 순찰 돌면 되는 건데 뭐. 아휴, 한 시간에 5만 원씩 준다니까. 그래서 참고 할 만할 거야. 좋았어. 네, 그러면 근무를 시작해 볼까? 좋아요,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휴, 오늘 첫 근무인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? 어이, 뭐야, 벌써 새벽 2시가 됐잖아. 아휴, 공동묘지를 한번 순찰을 쑥 해야겠어. 아휴, 근데 이거 혼자 있자니까 너무 무섭다. 원한이 있는, 어휴, 귀신들이 여기 잔뜩 있다는 거잖아. 어휴,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. 저한테 뭐야? 귀신이 정말 나왔잖아. 저한테. 자,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선생님.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저는 파란 마스크라고요. 문제를 맞추지 못하면은 뭐 딱히 나쁜 벌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벌이 뭔지 궁금하지 않나요? 아, 뭔데요? 만약 제가 수학 문제를 못 맞춘다면 설마 그 마스크를 벗고 내 입을 찢어버리실 생각이요? 네? 이 막대기로 손바닥을 때릴 건데요? 아! 네, 선생님 수업 진행해주세요. 자, 수업 시작하겠습니다. 자, 2 곱하기 9는? 모르겠는데. 어쩌면 좋지? 자. 손바닥. 아! 아! 선생님 잘못했어요. 이제 문제를 틀리지 말도록 하세요. 자, 이 구는 바로 이구 아나입니다. 아니지, 아니야. 저건 발디 귀신이잖아. 그건 정답이 아니야. 너부터 맞아야겠구만, 해초리. 무슨 소리야? 이게 바로 정답이야. 정답이 뭔지 모르는 학생에게는 매운 손맛을 보여줄 시간이야. 내가 선생이야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조용히 해. 입 찢어서 한강에 뿌리기 전에. 조용히 해. 머리털을 벗겨버리기 전에. 아, 이미 머리털이 벗겨졌구만. 하나도 없구만. 아니, 저기 둘 다 수학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 여기서 싸우지 마시고 들어가서 싸우세요. 들어가서. 너 따라와. 피타고라스의 정비를 알려주지. 아니, 이미 죽은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어. 이 자식이. 피타고라스. 아휴, 10년 감수했네. 귀신이 진짜 나올 줄이야. 아휴, 너무 긴장했더니, 아휴, 목이 마른데, 아휴, 물이 어디 있을까? 저거는 몸을 개조한 각기 귀신.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어디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? 분명히 나를 잡아먹을 생각이야. 정말 빠른 귀신이구만. 뭘 드세요? 아, 감사합니다. 아, 시원해. 아휴, 10년 감수했잖아.
아휴. 아니 근데 생각보다 나쁜 귀신들은 아닌 것 같아. 아휴 벌써 이제 순찰을 다 돌아왔으니까 별일 없는 거지. 이제 들어가서 아휴 이따가 또 나가야겠다. 아 맞다. 아 이거 컴퓨터로 근무일지를 써야 되는데 아휴 써야겠다. 아휴 자세를 어, 이게 무슨 소리야? 목을 매달아 죽은 원한이 있는 귀신이잖아. 또 무덤에서 나온 거야. 컴퓨터를 할 때 그런 자세로 있으면 처처럼 이렇게 목이 꼬꾸라진답니다. 어 그렇죠. 거북목이 되지. 몸을 허리를 활짝 펴고 컴퓨터를 피고? 하시길 바래요. 아 네 감사합니다. 아유 정말 착한 귀신이시네. 내가 거북목이 될까봐 자세를 신경쓰는 귀신까지 있다니. 아휴 빨리 이제 근무일지를 작성해볼까? 달그락 달그락 달그락. 이게 무슨 소리야? 어디서 달그락 소리가 나잖아. 달그락 달그락. 도대체 이번엔 또 어떤 귀신이 나오려고 하는 거야? 분명히 이번 귀신은 달그락 달그락 거리는 거 보니까 분명히 나를 어떻게 할 셈인 게 분명해. 어잉? 저 석상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. 석상이 머리가 있잖아. 이 귀신은 석상에 깔려 죽은 여자 귀신이잖아. 팔까지 나왔어. 분명히 나를 석상으로 깔갈 뭉길 거야. 다리 좀 간지러워 죽겠나? 다리 좀 아. 아 다리가 여기예요? 긁어드릴까요? 어디 여기? 여기? 거기 왼쪽. 아 왼쪽. 발톱은 어디예요? 발톱은? 발톱 말도 그 중앙. 아 여기. 시원하다. 아 이게 다리시군요. 예, 아 감사합니다. 아, 네, 팔이 짧으셔서 못 긁으셨네. 아유, 다행이야. 그치. 아유, 벌써 시간이 몇 시지? 아, 이제 한 시간 뒤면 이제 퇴근할 시간이야. 아유, 오늘 진짜 귀신이 나온다는 게 사실이었어. 하지만 나쁜 귀신들은 아니었달까? 아야. 라봉 구독하기 부탁해요. 아이고. 아이 벌써 새벽 5시가 됐네. 아유 이제 군무를 교대할 시간이 됐는데. 아 그 아저씨는 왜 안 오시는 거야? 아유. 아유 오늘 공동묘지 이거 하늘 너무 힘들었다. 잠깐만. 저 경비원 아저씨인데 왜 저 11번 무덤을 파시고 계시는 거지? 어이 아저씨! 왜 웃고 있는 거야? 아저씨! 어이 무덤을 팠잖아! 어이 당신 정체가 뭐야? 왜 무덤을 파고 있냐고! 당신 설마 아 11번 귀신 오늘 재밌게 놀았어? 아, 네.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. 그래, 경비원 놀이 너무 재밌게 하더라. 이제 다시 들어가야지. 아이, 그럼요. 아, 이제 무덤으로 다시 들어가야죠. 아이고, 안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? 딸깍. 어이, 뭐야? 어이, 경비 아저씨. 공동묘지 경비 아저씨. 왜 제가 관 속에 제가 또 있는 거죠? 아, 저거는 네 육체고, 지금 네 모습은 유령이잖아. 영혼이지. 아, 맞다. 깜빡했다. 아야. 빨리 들어가. 아, 네 알겠습니다. 이거 문 좀 닫아주세요. 추워요. 알겠어. 문 닫을 테니까. 아, 조용히 지내. 아, 네. 아유. 아유. 나는 11번 귀신이다. 오늘 유령 아니 경비원 놀이 너무 재밌었다. 히히히히.